자, 이어서 보스전 34층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 34층. 이번에도 포식자인데 체력이 높아졌군요. 공격력도 약 3만 가량이 올랐습니다. 뭐 스킬은 포식하기 180% 피해 2번, 그리고 3턴간 대상에게 마비 효과고요. 이거 또 개수도 올랐네요. 맹독 120%에 피해 3번. 와, 이게 또 3번? 원래 3번인가? 2번 아니었나? 자, 2턴간 대상에게 공격력에 1000%의 중독 피해를 입힙니다. 자, 숨통 조르기. 적군 전체에게 300%의 물리 피해를 2번 입힙니다. 이게 타수가 2번이 되고 개수는 합쳐서 한 100% 정도 올랐다 보면 되겠네요. 자, 대상의 턴제 버프를 4턴 감소시킵니다. 자, 덱은 일단 31층과 동일하게 덱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동일하게 덱을 구성하였고 자, 다시 잠재를 마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마비를 주고, 자, 일단은 방댕감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나는 무기를 이제 속속으로만 교체해 준 상태입니다. 속속으로 교체해 주고 일단 방어 감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막기만 찍어둔 상태이고, 자, 스파이크도 동일하고, 자, 메이도 동일합니다. 자, 메이는 최대한 막기 확률을 올려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주피 역시 장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자, 잠재도 그냥 지추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도 일단 180 방어형 영웅이니까 맨 아래로 내려주시고 175는 막기 증가를 찍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34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역시 교과서적으로 불쇠를 먼저 켜야겠죠. 자, 불쇠를 먼저 켜주고, 자, 뒤이어서 바로 연마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뭐 크게 뭐 31층하고는 다를 게 없죠. 보자, 데미지도 굳이 그렇게 아프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군요. 자, 좀 이거 하시다가 뭐 장비가 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아프다고 생각되시면은 여기 메이에 무차별 난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러면은 공격력 이제 60% 감소가 있죠. 자, 이제 연마 작업까지 끝났으니까, 자, 밥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사. 생각보다, 자, 스킬 한 방에 한 1000만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000만 정도 들어갔고, 자, 근데 저 녀석 또 멍 때린다고 스킬을 쓰지 않고 있네요. 자, 포식하기. 야, 마비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젠장 늦었어요. 스파이크 피시브 때문에 풀렸는데, 아, 될 수 없죠. 자, 그럼 바로 질풍 연식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켜주고, 자, 이제 중독을 쓰겠죠. 자, 근데 저 포식자가 스킬을 잘 쓰지 않고 있네요. 저게 오류 있는지. 우리가 스킬 한 두 번씩 이렇게 쓰고 있네요. 보세요, 또 쓰고 있죠. 중독도 안 쓰고. 자, 이러면 뭐 땡큐죠, 땡큐. 자, 그러면 스킬 한 개 써서 풀타임을 살짝 벌어줘야겠네요. 무차별 난사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공 쳐주면 좋은데 속공을 안 치네요. 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불쇠 놓고, 그리고 레이첼 염화, 그리고 이제 마비가 들어오면은, 자,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주피 중독이 들어갔네요. 자, 마비 한번 맞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주피를 제격을 하는데, 자, 저렇게 마비가 들어오면은 행진가로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스파이크 패시브 때문에 중독이 풀렸습니다. 자, 이제 한 두세 방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가 될까요? 자, 또 포식자가 스킬을 쓰지 않습니다. 자, 속공 한번 쳐야 되는데, 살짝 모자라네요. 자, 숨통 조르기. 자, 탱감인데,
자, 그냥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힐 것 같은데, 치명타만 뜨면. 자, 치명타. 오케이. 자, 이렇게 한 3분 정도가 걸렸네요. 3분 19초. 보상은, 와, 요번에도 포인트 70만 정도를 주네요. 이어서 35층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층은 태폭의 날개. 자, 천지격친 200판 마법 피해 두 번에 추가적으로 관통이 붙었습니다. 관통이. 자, 몇 판 해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자, 그리고 숨결 4명에게 250판 마법 피해 두 번 추가적으로 치명타 효과가 적용되며 대상의 턴제 버프를 2턴 감소시키고 석화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확치보다는 이 천지격진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여기 치명타가 한번 들어가니까 주피가 한 방에 죽더라고요. 주피가. 자, 주피가 뭐 생생이라 그런지 치명타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자, 앞쪽에 레이첼 사용 중입니다. 앞쪽에 레이첼. 속속에 일단 석화 잠재를 주었습니다. 자, 석화 잠재는 필수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레이첼은. 자, 그리고 리나. 리나도 이제 속속에 마댕감이 있습니다. 마댕감의 막기 잠재. 자, 하영도 하영은 일단 막기 잠재만 주고 있습니다. 마댕감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벨리카는 속속에 그리고 이제 막기 잠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패스는 룰을 사용 중입니다. 룰을 사용 중입니다. 야, 이게 칼을 넣고 케일이죠. 케일을 넣고 해보니까 야, 이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나 주피 같은 경우. 자, 주피는 자, 치 속에 치뎀증 스마트공 약뎀증 보석을 사용 중입니다. 자, 용기 치뎀증이고 장비 방어구는 생생인데 아무래도 막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잠재는 이제 치뎀증 약뎀증 마뎀증을 사용 중입니다. 자, 펄스는 자, 이제 180 펄스를 위로 올려 주었습니다. 마뎀증이죠. 그리고 155 펄스와 115 펄스는 아래로 내려주었고 그리고 자, 50플스는 치명타 감소를 찍어주었습니다. 이제 15플스랑 자, 치명타가 뜨면은 한 방에 터지길래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불세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룰을 넣어서 약간 생존은 많이 올랐는데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자, 불쇠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자, 천지격진이 먼저 오네요. 자, 저거 맞고 자, 여마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을 안 쓰면은 저 천지격진 한 방에 거의 뭐 황천빛 가더라고요. 자, 이제 석화가 오겠죠. 태풍의 숨결. 자, 태풍의 숨결이 오면은 자, 일단은 주피가 석화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행진가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제 염화랑 불쇠 작업이 끝났으니까 자, 죽을 때까지 때려줘야 되는데 자, 아주 데미지가 막강합니다. 자, 때려주겠습니다. 자, 욕심을 부리는 거죠. 석궁까지. 자, 숨결 석화가 주피한테 들어왔네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버티기를 해주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뭐 굳이 이제 앞쪽에 뭐 하영이나 벨리카 뭐 이런 애들 마댕감을 주시면은 굳이 룰을 안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천지 격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격진은 버텨주고 이제 석화가 오면 행진가로 회복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석화가 들어오겠죠. 자, 체력이 주피 체력이 조금 아슬아슬하니까 자, 행진가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천지 격진을 막고 빛의 진원제로 이제 활력을 주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주피 각성기를 먼저 켜주겠습니다. 먼저 켜주고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격진을 맞으면은 최대한 이제 하영 힐로
활력으로 회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석화가 오더라도 이제 앞쪽에 석화가 오더라도 이제 무시하고 주피로 딜을 넣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뒤쪽에 석화가 들어오면은 이제 행진가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의 순결. 자, 이제 이거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룰을 써서 그런지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6분 정도가 걸렸네요. 자, 보상은 각성 보스 보석 하나를 줍니다. 자, 이어서 보스전 36층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층은 우마왕이 나오는데 체력이 6천만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야, 이게 보시면은 자, 천지개벽 48초, 적군 전체에게 200% 마법 피해를 두 번 입힙니다.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가 적용되며 대상의 버프를 제거하고 마법력의 100% 출혈 피해를 100회 입힙니다. 그리고 분노의 고함, 전체에게 150% 마법 피해를 두 번 입히며 2턴간 대상에게 석화 효과를 부여하고 효과가 끝나면 1000% 피해.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가 적용되며 죽은 아군 영웅을 100%로 부활시키고 물리 데미지 경감 99%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물리 데미지 경감도 있고 마법 데미지 경감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두 종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고함이나 천지개벽에 관통이 두 개가 달려서 주피로 해보니까 이게 주피로 때릴 새 없이 그냥 주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덱은 이제 앞쪽에 레이첼, 루디, 리나를 사용 중입니다. 자, 레이첼은 속속에 일단은 힘 진노 사용 중입니다. 일단 반격으로 최대한 흡혈을 많이 하기 위해 힘 진노를 사용 중이고, 자, 잠재는 석화 잠재를 필수로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만댕감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댕감이 들어가면 더욱 좋겠죠, 생존할 때. 자, 루디. 자, 루디는 속속이고 일단 대충 결투장에서 사용하는 거 때려 넣었습니다. 방어력 증가 때문이죠. 그리고 리나를 사용 중입니다. 리나는 속속에 이제 방어구를 조금 좋게 맞춰 놨습니다. 막생에 그리고 막기 보석, 흡혈 장신구. 자, 잠재 능력은 지댕감을 넣었습니다. 야, 이게 관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녹더라고요, 리나도. 그래서 지댕감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막기 확률 증가, 잠재까지 사용 중이고, 자, 패슬 리체를 사용 중이고, 자, 후방에는 에스파다, 양약의 용기 치댐증, 그리고 스마트공 약댐증, 치댐증을 사용 중입니다. 전장사법 사용 중이고, 잠재는 석화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석화에 치댐증, 약댐증을 사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이브는 양약의 축소랄입니다. 축랄이죠. 그리고 치댐증 보석, 약댐증 보석을 사용 중입니다. 자, 스킬 강화는 두 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용분 데미지만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잠재 능력은 치댐증, 약댐증, 그리고 석화를 사용 중입니다. 자, 제이브 또한 석화를 필히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펄스는 자, 극공 펄스입니다. 극공 펄스인데 이제 약공을 올려주었습니다. 20%는 약공, 약공을 올려주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엔 아무래도 속공 감소보다는 아마 치명타 감소가 더욱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치명타 감소 확률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5%는 마댕감. 자, 그리고 주력 딜러가 에스파다니까 145%는 마증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5%도 마법 데미지 감소, 165랑 170은 약댐증, 그리고 약공 확률 증가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75%는 막기 확률 증가, 그리고 180%는 우마왕의 지원형이니까 위로 올려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스킬은 불새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새를 먼저 써주고, 자, 이제 이후로 이제 우마왕이 쫄을 소환하기를 빌어야겠죠. 쫄 소환 안하면 자폭인데 그때는 리트라이 하셔야겠죠. 자, 분노의 고함. 자, 위쪽에 보면 물리 데미지 경감. 자, 저런 거 잘 보시고 이제 스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물리 데미지 경감. 그러면 에스파다 스킬로 제거를 하고, 자, 천지개벽이 오는데, 자, 일단 리나 행진가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리나는 좀 오래 살려둬야겠죠.
저 행진가를 쓰고 이제 바피징을 걸고 이제 에스파다로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염화. 자, 바로 정화탄. 정화탄을 써주고. 자, 천지개벽. 자, 요거는 맞고, 자, 연급의 성체를 켜서 일단은 생명력을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이제, 분노의 고함을 쓰겠죠. 자, 요번에는 마법 데미지 경감이라고 적혀있죠. 이때는 이제 제이브 용의 분노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용의 분노. 자, 이제, 다시 에스파드 정화탄 쿨타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소꿉 더럽게 치네요. 양력인데. 자, 천지개벽. 자, 맞아주고. 정화탄. 자, 정화탄을 써주고, 일단 행진가로 리나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나 행진가. 자, 하고 바로 최대한 이제 염화랑 불세는 상시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노의 고함. 자, 마법 데미지 경감. 자, 상당히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제 루디가 석화가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자, 저때 레이첼이 반격을 못 쳐서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점 조금 주의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거의 가까이 걸렸네요, 시간은. 자, 보상은 각성 포식자 무기 하나를 주네요.